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교육 환경이 있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대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시골에 있는 조용한 캠퍼스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즐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 밖에 있는 아파트에서 친구 두세 명과 함께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룹 프로젝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교류가 잦아야 배움의 효과가 최상입니다. 이런 학생은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학생 수가 많은 수업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은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의 수업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교수로부터 1대1로 관심을 받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만약 내가 소규모 수업이나 개인화된 교육 환경을 선호한다면 대학을 선택할 때 학생 대 교수 비율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의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칼리지 랭킹에서도 수업의 규모와 즉 클래스 사이즈가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으로서 해당 대학에 진학을 해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학생 대 교수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것은 매우 직접적인 측정 기준입니다. 단순히 전체 학생 수를 전체 교수의 숫자와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낮게는 3대 1, 가장 높게는 30대 1, 또는 심지어 40대 1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약 8대 1이라면 교수 한 명당 학생 수가 8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 정확히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때로는 파트타임 학생이나 파트타임 교수가 포함이 되고 또 어떤 계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학원 수준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교수까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전국 고등교육협회에 따르면 이 측정법이 더 표준화되기 위해서는 기준의 내용을 더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생의 수업에서 평균적으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풀타임 학생 대 풀타임 교수의 비율이 얼마인지 등 더 구체적인 맥락이 지시되어야 한다고 전국 고등교육협회는 지적을 합니다. 둘째는 학생 대 교수 비율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종종 수업의 규모 또는 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받는 주목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재학생의 숫자가 적은 대학들이 학생 대 교수 비율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일반적으로 재학생 숫자가 1,400명에서 2,500명 사이인 대학들이 많고 특정 클래스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20명 미만일 때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업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학생이 교수의 주목을 받을 기회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는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낮다면 내가 소규모의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 대체로는 학생 수가 많은 종합 리서치 대학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내내 모든 수업에서 소규모 클래스 사이즈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신입생 때 듣는 개론 수업 중에 상당수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낮다고 알려진 대학이라고 해도 개론 수업은 큰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이 듣는 풍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이 등록한 수업이나 인기 전공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수업이 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규모가 큰 공립대학이라고 해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하지만 특정 대학, 특정 단과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상대적으로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높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나 그 대학에서 생물학이나 사회학 등 특정 학과의 규모가 작다면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등록한 전공이 그다지 많은 학생이 등록하는 전공이 아니라면 4년 내내 소규모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관심이 있는 전공의 수업 환경이 정확히 어떤지 대학에 문의를 한다면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 김이었습니다.